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5월 며칠이지? 7일인가? 자, 저는 고마운 코로나 덕분에 오랫동안 장기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신안에 있는 백길 해수욕장입니다. 자은도에 있죠. 전에는 이곳에 오려면 배를 타고 들어와야 했지만 지금은 천사대교가 생겨서 다리다리를 건너서 다리다리를 건너서 차를 타고 이하까지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해수욕장이 개장도 안 했고 원래 사람이 그다지 많이 오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은 우리 정원이와 함께 개인 해변으로, 아주 프라이빗 해변이죠, 개인 해변으로 즐겁게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놀이를 하기엔 약간 물이 차갑지만 모래놀이 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저는 생물을 취급하는 채널이죠. 정원아, 아까 우리 물고기 잡았지? 제가 오늘 여기서도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맨 물밖에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전문 채집 장비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 전문 채집 장비, 이게 뭐지 정원아? 이게 뚜껑. 뚜껑이지.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떤 물고기를 잡았냐면, 자, 전문 관찰 도구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 물고기 이름은 뭐야 정원아? 망둥어. 어? 뭐라고? 망둥어. 망둥어? 망둥어가 아니라 버거야, 버거. 버거. 버거 먹으면 사람 죽는 거야 정원아. 따라해 볼까? 버거. 자, 이렇게 생긴 게 보고 줄게. 자, 역시 전문 채집 장비라서, 전문 장비라서 역시 좋죠. 자, 아이고야, 어쩌다가, 아이고, 문 다 물어. 자, 정원아, 우리 물고기 한번 바다에 놔줘 볼까? 아니, 좀 더 이따가 떼서 놔줄까? 그래, 그러면 종원이가 여기 통에 넣어줘. 여기? 여기다 넣어줘, 여기다가. 통장. 그러면 아빠가 한 마리 더 잡아볼까? 응. 그래, 좀 더 놀고 있어, 종원아. 안녕, 한 번에 여기 보고. 빨리 안녕, 한 번에. 자, 저는 한 마리 더 잡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아유, 날씨 참 좋네요. 자, 신안 백길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한 번쯤 놀러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만한 곳입니다. 아주 물이 이 동네 바다치고는 양호합니다. 정원아, 안녕, 한 번에. 안녕.